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 4 14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 4는 위기 극복 시리즈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극복을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쭉 저희가 좀 탐색하고 있고요. 지난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1, 2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우리가 많이 알아놨고요. 그리고 네? 오 팀장을 모시고 네. 지나치게라든지 뭐 이런 과도하게 이런 거 하지 말래잖아. 청취자로들이 죄송합니다. 아 요즘 청취자분들이 내 편보다 게스트 편이 훨씬 많아졌어. 아 그런 그런 횟수가 많을수록 신강한께는 된다는 거야. 아 그렇습니까? 좋네요 그러면. 네. 뭐 제발 좀 끼지 마.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게 컨텐츠가 좋은 거거든. 자. 섭외만 하고 바깥에서 대기해. 청취자분들이 가장 요즘 선호하는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항상 이렇게 부끄러워하다가 또 막상 판 깔리면 멍석 깔아놓으면 그렇게 날아다니시네. 아니 그나저나 요즘 뭐 어떻게 그 신강한께 출연 전과 신강한께 출연 후 그 오건영 팀장의 생활에 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 왜냐 뭐 이렇게 되게 좀 능력은 없는데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아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또 시작하면 중국에서 왔는데 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네. 자 지난 세 번째 시간에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 할 때 와 제가 어지간한 뭐 영어 무슨 약자 이런 건 이제 거의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BD다 이러면 딱 대충 몇 개가 이렇게 들어와요 눈에. 근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야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 모르겠어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뭔가 이게 갔는데 뭐 꼬였다 이런 얘기 같은데 느낌은 아니 맞습니까? 이제 트위스트 뒤집은 이게 꼬은 거죠 이렇게. 여튼 이제 또 시원하게 한번 또 달려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왔었는지 네. 지나간 이야기를 잠깐만 해주세요. 아,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우리가 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왔는지 왜 일어나 보니까 왜 이게 보이는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어떤 얘기가 하다가 이제 좀 끊어졌냐면 우리나라 국채가 왜 좋은 대접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AAA만 원하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유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AAA를 찾아다니는데 그걸 이제 사실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셋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네네. CDO라는 걸 활용을 해서 그걸 이제 AAA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걔네들이 이제 싹 사라졌잖아요. 네. 이제 CDO를 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하니까. 네. 아 이렇게. 네. 아 좋아요. 너무 아, 좋아 나는. 되게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깜짝 놀라고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그건 네. 이제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국채를 좀 사고 싶은데 그냥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선진국 국채로 대접받던 그리스 국채. 지금 뭐 사람들 이거는 되게 그리스 하면 되게 좀 힘든 나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스페인 국채. 아예 못 사죠. 이탈리아 국채. 아유 도박이지.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좀 독특한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을 쓰면 제 나이는 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력을 사실 비교를 하면. 네. 이탈리아가 사실은 좀 이게 월등하다라는 생각을 옛날에는 되게 많이 했었지 않았나요? 뭐 거기 완전 선진국이었고. 예, 예. 근데 네. 요즘은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좀 뭐랄까 사람들의 느낌이 그럼 만만하죠. 만만하다고 보시는 이제 축구 빼고는 축구 빼고는 네, 우리가 다 이겨. 다 이제 그런 생각. 거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이겼잖아 예, 2002년에. 예, 한번 그때 이제 이겼죠. 아 토띠 예. 토띠 나올 예, 때. 토띠 나올 안정환. 때. 안정환. 예, 게일이 나오고 그럴 때 이제 한번 이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 스페인 뭐 하면은 스페인보다 우리가 뭐 거기도 축구 빼고는 예, 우리가 예, 다 이겨. 그렇죠. 포르투갈 뭐 그런 느낌.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진 팀이네. 스페인도 치고 포르투갈도 2002년에 다 우리한테 다 무너졌구만 예. 거기가. 그 이후로 유럽에 아, 그 나라들이 예. 어. 아 우리한테 지고 그렇게 다 망했나. 그래, 예선에서 그래. 우리가 만났던 애들이 다 유럽 경제에 빠졌잖아. 우리한테 이태리, 스페인, 예. 포르투갈. 아 그러네. 예, 그렇죠. 독일만 이제 우리 이겼는데 독일 경제도 그랬죠. 코리아의 저주 아니야. 아 독일은 우리를 이겼는데 잘 나가는구나. 어, 독일 졌잖아 또. 그렇죠. 독일도 작년에. 아니, 작년에 졌던 그 이후로 그냥 독일. 아 우리한테 지면 다 그렇게 그래. 되는구나. 그래서 독일 국채 DLS가 지금 난리 났잖아. 팀의 저주네. 아 그러네. 저도 처음 한 사실입니다. 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괜찮은 내용이었네요. 우리한테 지면. 예.
생각하면 그리스도 우리한테 졌었어요. 월드컵에서. 그래요? 2대0으로 네. 졌었어요. 어, 맞아 맞아. 네. 중국은 2010년도에. 공안층이잖아. 네. 응? 공안층. 아 중국은? 그러니까 뭐 지금 저기 박살나고 있어. 그 2010년도 6월이 아마 그 남아공 월드컵이었을 텐데 네. 그때 우리가 저기 이제 맞아, 그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때가 그리스 그 재정 위기 때 망가지기 시작.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 억지로 또 끼어들 맞힌다. 네, 그래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 이제 유럽 재정 위기가 터지면서요. 네. 걔네들의 국채가 귀하신 몸 취급에서 싹 사라져 버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덜 심각한 그런 국채들까지 찾아 나서게 되는데 딱 보니까 외환보유고도 많이 쌓아놨어요. 달러 많이 벌어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무역 흑자가 나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흑자가 난다는 얘기죠. 재정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건전한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좋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좋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대비해서 양호하다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는 좀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네. 채권 투자라는 사람들은 그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든 그 국가가 얼마나 성장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망하지만 않고 내 이자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채로도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채가 굉장히 귀하신 몸 대접을 받고 네. 옛날에는 시장이 막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주식 팔고 채권 팔고 나가요. 네. 그럼 주가 폭락하고 채권 가격 폭락했죠. 그러니까 주가 폭락하고 금리가 확 뛰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흔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주가는 폭락하는데 오히려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 쭉 주저앉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렇죠. 우리나라.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 금리 작년에도 시장 막 흔들렸잖아요. 맞아요. 터키 금리가 24% 25% 막 뛰어 올라갈 때 우리나라 금리는 막 바닥으로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충격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나라 금리가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터키처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냥 이제 흔들리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제 그 굉장히 좋은 거냐 우리나라는 그 위기가 안 찾아오는 그게 아니라 진짜 심각한 위기의 코어에서는 네. 진짜 코어의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는 시장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 기억에 9월 21일이나 22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가 유럽 재정위기의 거의 극단에 있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극단에 딱 가니까 진짜 초안전자산 빼고는 다 박살나기 시작을 해요. 초안전자산이 뭐냐면 미국 국채 있죠. 미국 국채 가격은 더 올라가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밑으로 내리 꽂힙니다. 더 금리는 더 꽂히는데 독일 국채 금리하고요. 독일 국채하고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다시 보시면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일 때 우리나라 국채도 안전자산이니까 미국 국채금리 내려가고 독일 국채금리 내려가고 한국 국채금리 내려갑니다. 셋이 동시에 내려가요. 그런데 진짜 이 위기가 너무 심각해질 것 같다. 유럽 다 흔들릴 것 같다라고 하니까 미국 국채금리는 더 내려가요. 근데 독일하고 한국 국채금리 이게 반대로 방향을 딱 트는 겁니다. 우리도 그 상황까지 예. 가면 못 믿겠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코어만 남고 나머지 막 다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초안전자산 뭐 그러니까 엔화, 달러화, 금 이런 것 빼고는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서 그때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한 리스크가 딱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날인가 그 다음 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발표했다라고 딱 말씀드리니까 정프로님께서 그게 뭐냐? 뭔데?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제 제가 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예, 다음에 또 다시 네. 다음 투비 컨티뉴 이제 하면서 네. 아. 미국이 갑자기 선언한 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높아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고 금융위기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이게 금융위기가 딱 끝난 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금융위기라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옆구리에 칼을 맞고서 그냥 누워버린 겁니다. 경제 체제 자체가 네, 네, 네. 하고 누워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걷질 못하니까 그냥 뽕을 놔줘야 되는 거예요. 뽕을 놔주면 잠깐 좀 좋아졌다가 아. 그 다음에 또 뽕을 이제 끊으면 막 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또 뽕을 놔주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뽕을 또 끊으면 또 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뽕이 양적완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뿌려주면 돈을 갖다가 주입을 해주죠. 유동성을 막 찍어 뿌려주잖아요. 1차 양적완화가 2009년도 초에 시작이 돼요. 네. 그때가 2009년 3월 10일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바닥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대바닥이 딱 나와요. 양적완화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1차 양적완화가 2009년도 초에 시작이 됐고요. 끝난 게 언제냐면 2010년도 4월에 종료가 돼요. 1차 양적완화가. 근데 2010년도 4월에 딱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뽕을 끊은 거죠.
그랬더니 2010년도 5월 달에 그리스부터 또 발작을 하는 거죠. 어 하면서. 그게 그리스 사태인데 2010년도 5월에 첫 번째 유럽 재정위기예요. 근데 미국이 양적 완화하는데 그리스가 영향을 그렇게 받습니까?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결국에는 전 세계로 유동성을 다 공급을 하게 되잖아요. 미국이? 예, 그렇죠. 어. 이 양적 완화를 한 게 해외로도 막 빠져나갑니다. 어. 유동성 공급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를 딱 보시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끊는다는 거는 뽕을 딱 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네 명이 같이 이제 뽕을 맞고서 이제 간신히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하죠. 몰핀 정도로 갈까요? 네, 몰핀으로. 뽕 말고. 예, 뽕은 좀 약간 좀 심한 것 같고 방송에서. 네. 예, 그럼 몰핀. 몰핀을 맞고서 이제 좀 네. 같이 걷고 있는데 몰핀을 딱 끊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좀 튼튼한 분들은 좀 더 걷겠죠.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동시에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넷이 푹 이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넷 중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먼저 흔들립니다. 그럼 그 사람이 픽 쓰러지겠죠. 네. 그게 제가 될지 뭐 이 프로님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먼저 픽 쓰러지고 이제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장 오래 버텨가겠죠.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이제 몰핀을 딱 끊자마자 2010년도 4월에 몰핀이 딱 끊어지니까 딱 불과 한두 달 만에 제일 약한 고리가 픽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놈이 그리스였던 겁니다. 예, 요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기초 체력이 약했다고 보면 그렇죠. 됩니까? 예. 가스실에 너무 좀 심각한 비유를 네. 빼고 예. 자, 그건 이제 제외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됐으면은 그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10년도 4월에 끊은 다음에 2010년도 5월에 그리스가 막 발작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 이제 그 버냉키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2010년도 8월 말이었습니다. 잭슨 홀이라는 곳이 있어요. 잭슨 홀. 예, 와오밍 미팅 많이 하는데. 예, 그렇죠. 거기. 잭슨 홀 미팅이 그때 정말 유명해집니다. 2005년도 미팅 때 한번 유명해졌었고요. 라구람 라잔이라는 사람이 인도 중앙은행 총재였어요. 네. 그 사람이 한번 발언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진 적이 한번 있고요. 그다음에 대박 났던 게 2010년도 8월이었습니다. 네. 2010년도 8월 달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더블 딥이에요. 한번 꺾인 다음에 좋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한번 꺾이는 게 그러니까 더블 딥이잖아요. 그러니까 꺾인 다음에 양적 완화하니까 좋아지는 듯하다가 양적 완화 꺾으니까 으윽 하고 또 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딥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뭘 얘기하냐면은 QE2죠. 2차 양적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2010년도 7월 8월부터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다시 쭉 밀어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발작했던 게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네. 1차 유럽의 재정위기는 그렇게 끝나가요. 2차 유럽의 재정위기가 언제 다시 시작을 하냐면 2010년도 11월 달에 2010년도 11월 3일 날 2차 양적 완화가 개시가 되거든요. 네. 예고는 그 잭슨 홀에서 예고를 했고 2010년도 11월 3일 날 2차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언제 끝나냐면 2011년도 6월인가 7월에 끝나요. 딱 끝나니까 그 다음에 뽕이 또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 떠는 거죠. 사람이 몸이 떠는 거죠. 그러다 픽 쓰러지죠. 가장 약한 애가 그게 그리스였던 겁니다. 또? 예. 2011년도 8월 달에도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그때 한번 있었고요. 미국의? 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스 사태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네. 유동성 공급도 없는데 그러면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송두리째 흔들렸었던 이때가 제일 심각했었습니다. 유럽 재정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러면은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를 해야 되냐 불과 몇 달 전에 두 달 전에 끝났는데 이거 3차 양적 완화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의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 돈을 그렇게 마구 찍어 뿌리면 이거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FRB 입장에서도요 2차 양적 완화를 끝낸 다음에 바로 이걸 또 개시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 찍어서 확 뿌리면서 3차 양적 완화를 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고 좀 이렇게 꾹꾹 하고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대신에 뭔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오케이 유동성을 갖다가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뿌리는 건 아니다. 근데 대신에 무언가 좋은 방법을 써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단기 국채를 팔아요. 단기 국채를 중앙은행이 단기 국채를 매도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단기 국채를 확 매도를 해요. 그럼 네. 단기 국채를 매도를 하면 국채를 팔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달러를 받았을 거잖아요. 네. 단기 국채를 팔고 그 달러를 받았을 거잖아요. 그 돈 그만큼을 그대로 장기 국채를 사요. 다시 단기 국채를 팔고 받은 돈을 그대로 장기 국채를 사요. 그게 그런 짓을 왜 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네. 드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장기 국채 금리하고요, 장기 국채 금리하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하고 딱 연동이 돼요. 네. 미국의 주택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게 만들어주고 미국의 소비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래서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사잖아요. 국채를 막 팔면 단기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단기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 장기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오게 되겠죠. 아 그러면 예. 전체 뭐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네, 그렇죠. 금리를 낮춰주기 예, 위해서 그렇죠. 장기금 장기 국채를 네. 사고 네. 단기 국채를 팔았다고요? 네 그렇죠. 단기 국채를 팔면서 장기 국채를 사면 아... 양쪽 하나라는 건 아예 장기 국채만 사면서 돈을 확 찍어뿌리니까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와바바바 하니까 치러가지고 단기 국채를 팔면서 장기 국채를 사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그럼 돈을 뿌린 건 없죠. 찍은 건 아니니까. 네, 돈 뿌린 거 없잖아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하실 분이 사실 없잖아요. 대신에 뭐만 바꾼 거냐면 장기 국채 가격을 갖다 떨어뜨린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는 올리고 장기 국채 금리는 내려준 거죠. 요게 되게 중요해요. 단기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장기 국채 금리는 내려간 거죠. 예,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하고 모기지 금리하고 연동이 되면서 네. 자산 시장이 다시 이제 바닥을 치면서 회복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거기서 단기 금리는 올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중앙은행 페드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어요. 0에서 0.25%까지 확 낮춰놨었거든요.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올린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얘를 잡아내릴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내린 거죠. 역전되지는 않았고 추가적인 그렇죠.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자산시장 특히 네.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네. 그런 효과가 네. 있었다. 그로부터 딱 1년 후에 12년도 하반기부터 미국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별거 예. 아닌데 진작 하지 그럼. 그러니까 그 뭐냐면 지나고 나니까 예, 그런 생각이죠. 블라보스의 달걀 예. 같은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서 예. 유럽에서도 LTRO라고 해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같이 준비를 하게 돼요. 예, 그게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차 유럽 재정 위기가 12년도 6월에 있었거든요. 네. 6-7월에 시장을 뒤흔드니까 버냉키 의장이 6월 9일인가 이렇게 12년도 6월 9일인가 이렇게 예고를 마찬가지로 해요. 알았어 3차 해줄게. 예, 그런 이제 3차 해줄게가 아니라 이제 유동성 공급을 고려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했겠죠. 조금 이게 멋있게 말을 했겠죠. 네. 저처럼은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딱 바닥을 치면서 12년도 9월 달에 3차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그때부터 쭉 좋았죠. 그게 예. 시장이 좋은 게 네. 3차 양적 완화를 하면 돈이 풀린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약간 좀 그 리스크 테이킹 하는 그 야성이 살아나서 네. 그래서 움직인 걸까요? 아니면 진짜 돈이 인젝션 돼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질문 드린 이유가 네. 양적 완화 하는 이유가 네. 금리를 낮춰놔도 제로까지 낮춰놔도 시중으로 돈이 안 나가더라. 네. 대출 받으러도 안 오고 대출 해주지도 않고 네.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 해서 억지로 돈을 주입했더니 다시 중앙은행의 초과 지준으로 돌아오더라. 네. 그러니까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 이래나 네. 저래나 어차피 돈이 인젝션이 네. 안 됐다는 뜻인데 네. 인젝션 안 되는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게 시장이 반응하고 네. 인젝션 안 한 양적 완화를 뺐더니 또 그리스가 흔들리고 네. 왜 그래요? 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한 돈이 그대로 중앙은행으로 박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전부가 박히는 게 아니라 일부는 해외 자산, 해외 쪽으로 이 자금이 달러 약세를 만들어내면서 해외로 자금이 흘러나가게 돼요. 그럼 해외로 자금이 흘러나가게 되면은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 유동성의 유입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 2010년도, 11년도에 굉장히 핫했던 나라가 이 유동성을 받으면서 브라질이 엄청 핫했어요. 그래서 이제 페트로브라스라고 아시잖아요. 네. 걔네들이 그 2010년도 매도리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기 유상증자를 해요. 그때 당시 페트로브라스가 전 세계 시가총액 제 기억에 3인가 4인가 했었어요. 그렇게 비쌌어요? 예. 그리고 브라질 주식 시장 엄청 좋았고요. 브라질로 달러 자금이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브라질에 이제 자산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팔고 헤아라를 사서 들어오죠. 채권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달러를 팔고 헤아라를 사니까 헤아라는 강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의 국채를 사잖아요. 브라질의 국채금 가격이 뛰면서 국채금리가 쭉 내려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금리가 낮아지고 경기가 유동성이 들어와서 경기가 부글부글부글부글 끓으면 이게 버블이 나타나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헤아라가 초강세잖아요. 헤아라 강세니까 수입 물가가 낮아져요. 그래서 물가가 안정이 됩니다. 오, 다 좋네. 다 좋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부에서 이게 저희 좀 오래된 얘기예요. 일부에서 일본이 왜 버블이 생겼나 말씀을 드릴 때 네. 일본이 금리를 낮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산시장의 버블 징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도 금리를 못 올렸다. Why?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가 계속 절상됐잖아요. 엔화가 절상되니까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중앙은행은 자산 가격을 타겟팅을 하지 않아요. 물가를 타겟팅하거든요. 물가가 안 오르는 거죠. 자산 가격이 오르는데.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러고 이제 쳐다보니까 결국에는 하늘로 이제 뛰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서 쫓아가니까 일본 버블이 붕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해외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요. 네. 많은 분들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디플레이션만 있었다. 아니에요. 2010년도 11년도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고요. 10년 11년이요? 2010년도 11년도.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혹시 김치 그 배추 파동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뭐 저기 뉴스 기사 어떻게 신문 기사 보라고 하는 감히 김치를 더 달라고 그래. 뭐 이런 기사 떴었어요. 김치가 다 녹아내렸지. 네. 그래서 중국산 예, 중국산 배추 막 수입하고 네.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막 4% 5% 뛰고 그랬고요. 그때가 MB 물가니 뭐 이런 거 할 때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그때 당시 우리나라 정책 중에 하나가 고환율 정책이었잖아요. 고환율 정책, 고환율 저금리 정책인데 네네. 고환율 정만, 저금리 정책, 예, 고환율 저금리 정책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낮춰가지고 네. 수출을 하고 수출 쪽에 사이드에는 고환율을 주고 내수 쪽에 사이드에는 저금리를 준다. 이제 이런 정책이었잖아요. 네.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쓰면 수입 물가는 올라가죠. 근데 금리가 낮으니까 물가가 부부부 끌어오르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2010년도 11년도에는 물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컸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 하면서 그때 환율 전쟁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죠. 너네가 환율 전쟁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 G20이 우리나라 2010년도 11월 11일 12일이 네. 이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가 빼빼로데이에 했었어요. 그 아셈 그 삼성동 거기서 네. G20이 했었어요. G20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포스터 막 엄청 붙이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처음 나왔던 게 뭐냐면 브라질에 있는 장관, 브라질 장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미국한테 너네 양쪽 하나 장난하냐고. 너네가 달러 풀어 가지고 지금 우리 쪽으로 돈 들어와서 우리 지금 미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해외로 달러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수요들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제조업을 키워가지고 해외에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10년도 11년도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딱 발맞춰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게 뭐냐면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걸 시작을 해요. 예, 그게 10년도에 그 연두교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쇼어링.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사실상 리쇼어링의 시작이었죠. 본격적인 건 12년, 13년이었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그게 많이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해외 유동성을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양적 완화가 중단이 되거나 양적 완화를 빨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럼 해외 유동성이 돌아가는 역할들도 하게 되죠. 그래서 양적 완화가 중단이 되니까 브라질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브라질에 있는 자산을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고 빠져나가죠. 주가 빠지고 채권 금리가 뜁니다. 근데 자금이 빠져나가서 경기가 안 좋은데 채권 금리가 뛰니까 금리까지 뛰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주식 팔고 채권 팔고 받은 에하라를 다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니까 헤어라도 약세예요.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겠지. 경기가 아작이 나고 있는데 물가가 뛰어요. 그러니까 고타임을 네. 그대로 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응? 고타임을 그대로 한 게 한국의 헤아라 투자자들이에요. 헤아라 국채 투자자들. 네? 아까 우리 오건영 팀장이 연준에 돈을 쫙 뿌려가지고 저 브라질에서 고만조 할 때 네. 기를 쓰고 들어가서 헤아라 국채를 산 게 우리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때는 토빈세라는 게 있어요. 네, 4%. 네. 4% 떼고 하는데 들어가고 외국인이 들어갈 때 내는 세금 그렇지 들어오지 말라고 아니, 원금에 4% 떼고 투자하세요 그래도 들어간 그때 네, 우리나라 모모 증권사들이 엄청나게 들어갔다가 아까 얘기했다 네. 다시 쭉 빨아들일 때 다 손질 치고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양털 깎기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보글보글 양털을 키웠다가 쫙 깎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건 또 이제 첫 번째는 글로벌리 유동성을 뿌리는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서 장기 국채를 사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게 되잖아요.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서 실물 경기를 그 약간 양호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망가지게 되잖아요. 이게 조금 긴 얘기인데 또? 그러지 말랬잖아. 말랬으니까. 아, 왜 제가 긴 얘기에 살짝 놀랬냐면 지금이 바로 광고 타이밍이거든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자, 긴 이야기 이제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너무 길 수도 있는데 너무 길 수도. 아, 시청자들도 우리 편 좀 들어줘요. 욕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잖아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요.
경기가 안 좋으면 시중에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말라버려요. 유동성이 마르면 전부 다 단기금리든 장기금리든 돈 좀 주세요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네. 그럼 돈값이 뜁니다. 돈의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딸리니까요. 그럼 장기국채 단기국채 다 올라갑니다. 금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붙어있어요. 금리 전체가. 네. 이게 단기국채고 이게 장기국채예요. 네. 예.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안 되시는데 단기 국채 금리도 오르고 장기 국채 금리도 올라요. 근데 딱 이럴 때 중앙은행이 뭔 짓을 해야 되냐면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돈도 잘 안 돌고 하니까 이럴 때 중앙은행이 해야 되는 짓은요.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근데 기준금리는 그냥 초단기 금리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단기 국채 금리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장기 국채는 좀 멀잖아요. 네. 뭐 하루짜리 금리 인하한다고 10년짜리 금리가 내려가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쫙 잡아내려요. 네. 그럼 얘는 그대로 있고 장기국채 금리는 그대로 있고 단기국채 금리가 쫙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줍니다. 다시요.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줍니다. 단기로 원가를 물건을 떼와서 장기로 팔죠. 네. 그럼 이 사이에 차익 마진을 먹어요. 장단기 금리 차를 먹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은행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쫙 인하해주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죠. 팔을 바꾸시면 어떨까요? 아,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우리 오건영 팀장 편은요 무조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뭐라 그래, 이 아크로바틱 프레젠테이션을 안 보시면 그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크로바틱. 이 아크로바틱 이게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아크로바틱 프레젠테이션. 예. 요걸 보셔야 돼요. 요 장단기를 어떻게 이 팔뚝으로 자 대박이다. 장단기 팔 다시 드세요. 왼팔 드시고 예 왼팔 드시고 고개 지금 손끝이 지금 단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네요. 아 아까 이팔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팔이었는데 이게 단기. 고팔로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럼? 예 이게, 좋습니다. 이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 좋습니다. 하던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급체 금리를 쫙 잡아내리잖아요. 그럼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은행의 마진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은행들이요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의 부실이 생길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을 펑펑 해주게 돼요. 마진이 커지니까. 그렇겠죠. 아.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금융위기 때로 딱 돌아가 보면은 중앙은행이 페드가요 2007년도 8월 달에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8년도 10월달 12월달 정도까지 됐을 때 제로금리를 쫙 잡아내렸어요. 5.25%를 다 잡아내렸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은행들이 대출을 오케이 팡팡 해가지고 대출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출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페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대출 안 해줘 전화하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다 기절한 거죠. 다 죽어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미 기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금융위기라서 은행들이 다 파산할 위험이 있으니까 이게 뭐 마진이 나고 안 나고 상관없이 돈도 없는데 그나마 있는 거 팔아가지고 나 살아야 되는데 이 마진 나온다고 대출해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라는 게 과거의 위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되면 좋아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딱 인하했는데도 은행들이 다 누워 계시잖아요. 혼수 네? 상태면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를 삽니다. 그럼 장기국채 금리 이렇게 내려오겠죠. 네? 그럼 장기국채 금리가 내려오면 일단 모기지 시장이 일단 바닥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실이 더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낮춰가지고 유동성을 뻥뻥 뿜어줘야 되는데 이걸 낮춰가지고 먹히니까. 유동성을 뻥뻥 뿜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얘를 잡아내리는 겁니다. 네. 한 쿠션 매겼네. 예, 한 쿠션 매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장기국리가 내려오면서 이게 양적 완화의 사실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중앙은행이 직접 그러니까 사실은 골키퍼가 골을 넣으면 안 되는데 공격수들이 다 너무 아닌 거죠. 공격수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다면 내가 나서겠다. 근데 골키퍼가 나서가지고 골도 넣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죠. 막 내 돌아와가지고 맞고 그런 짓을 막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그게 양적 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는 그 두 번째 효과가 그런 게 있고요. 세 번째 효과는요. 은행이 파산할 것 같잖아요. 네? 은행이 파산할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은행이 그러면 저도 은행이 파산할 것 같으면 은행은 만 원을 받으면요. 천 원을 지급준비금이라고 놔두고 9천 원을 대출해줘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한꺼번에 찾으러 오시면 저는 천 원밖에 없어요. 만 원 찾으러 오시면. 그럼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9천 원을 대출해줬으니까. 그래서 뱅크런이 오면 정말 위험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심어줘야 되냐면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걸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딱 어떤 게 있냐면 금융위기 때 은행이 결국에는 은행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주입해 주니까 은행들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중앙은행에 쌓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급준비금 계좌에다가요. 원래는 지급준비금 법정으로 만 원 넣으면은 천 원은 법적으로 너는 지급준비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 다 대출해주면 안 돼. 이렇게 이게 법정 지급준비금이에요. 근데 그걸 넘쳐가지고 돈을 더 집어넣습니다. 그거를 초과 지급준비금이라고. 네. 어마어마한 현금이 쌓여요. 은행들 입장에서 시중은행들 입장에서 현금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얘네들이
물론 돈을 잘 번다 이게 아니고요. 돈을 잘 벌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죽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뱅크런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2001년도에 양적 완화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은행들의 당좌계 일본 시중 은행들의 당좌 계좌에다 제 기억에 30조 엔인가 40조 엔인가를 갖다 지급해 줘요. 일본 시중은행들이 당좌계좌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요. 중앙은행 막 싸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시중은행들이 더 이상 파산하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 상태에서 일본 시중은행들을 하나하나 구조조정을 하고 2002년도 3년도에 은행 구조조정이 끝나니까 일본 증시가 거기서 대바닥을 찍고 이제 돌아서게 되죠. 예, 그게 이제 그 양적 완화의 효과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거는 대외의 수요를 갖다가 높여주는 그런 효과들이 첫 번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돈의 값이죠. 금리를 낮춰가지고 실물 경기를 자극하는 특히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예전에 김일고 상무님도 그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국채 금리하고 모기지 금리하고 연동되는 면이 굉장히 강해서 네.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들이 파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 네, 그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의 효과라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가 실제 그럼 언제 끝나냐면 2014년도 11월에 네. 아, 10월이죠. 2014년도 10월에 양적 완화가 정식으로 종료가 돼요. 이제 2014년도 10월에 양적 완화 정식으로 종료가 되잖아요. 명시적으로. 네, 완벽하게 이제 그래서 네네네. 끝 이렇게 이제 종료를 하거든요. 3차 양적 완화 완전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15년도 8월에 중국이 경기를 하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 5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위안화 위기 이제 네네네네. 예, 보시면 됩니다. 다 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 다 이어드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바닥에서 양적 완화라든지 어떤 통화 완화 정책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시장의 밑을 받쳐준 거죠. 야, 계속. 그러네. 위기들끼리도 다 연결이 돼 있네. 네. 위기 간 연결이. 그지? IMF도 그때 다 연결이 돼 그렇죠. 있잖아. 예. 인터 크라이시스라는 말 적절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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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네. 아 이제 금융위기에 대해서 꽤 많은 주변 얘기들은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뒷 얘기를 다 해드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죠. 네. 대신 그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핵심 그리고 제가 빅숏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그 영화의 핵심에서는 CDO가 핵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직 그렇게 썩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닌가? 이제 뭐 저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채권을 뭐 쫙 예, 쪼개갖고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죠. 이 풀링을 한 걸 갖다 네, 다 네. 모으죠. 네. 이 풀링한 걸 다 모아가지고 네. 얘를 갖다 이제 층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이게 그 현금 흐름이 아니고 대출 이자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막 들어오면은 네. 일단 이자를 갖다 맨 위에 가장 상위에 있는 슈프림 트렌치에 있는 슈프림 층에 있는 그 채권한테 다 먼저 보내줘요. 네. 여기부터 다 채워주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온 애를 이 밑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들어오는 A1 그러니까 AAAA 하면서 들어온 돈이 아니라 1번부터 100번까지 순위를 매긴 다음에 네네네. 들어오는 걸 갖다가 맨 위쪽부터 채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명이 돈을 낸다고 할 때 만 명이 동시에 돈을 내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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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파산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는 트리플 A AAA를 받는 그렇죠? 그런 국채가 그런 국채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안정적인 채권이 돼서 실제로 해외 투자자들이 얘를 투자할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만들어줬다라는 말씀드렸죠. 그거가 네. 이제 그렇게 인기를 끌게 된 게 네.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팽창을 그렇죠. 하고 예. 버블이 생겼으니까 그런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버블은 그럼 뭐 금리를 낮춰서 생긴 버블이에요? 아니면 아, 네. 그 이유가 그것도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요. 되게 좀 이렇게 그 공자님 말씀 같은 말씀을 좀 하나 드리면 빈부격차의 확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90년대 미국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90년대 미국. 예, 90년대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이제 90년대 후반부에 보면은 아시아의 4마리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도 이미 박살이 났고요. 아시아의 4마리용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머징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다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미국하고 그래도 맞짱 깔만한 그런 나라가 그 서독이 있잖아요. 서독이나 일본쯤 되는데 일본은 이미 누워 계시고 전화 네. 안 받고 그다음에 네. 서독은 이제 통일이 됐잖아요. 통일이 되면서 이제 그 이렇게 통일 후유증. 예, 통일 후유증. 그게 독일병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네네. 당시에. 아, 독일병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독이나 일본이나 굉장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네.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럼 얘네들은 사실은 미국의 경기에 필적할 만한 대상 대
그 대항마가 아니잖아요. 영국은 그 소로스한테 공격받아가지고 누워버렸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여러 누워리. 네, 여러 누워. 그러니까 90년대 보면 초토화가 돼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미국이 그 엘고어라는 분이 있어요. 엘고어. 예, 예,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저 환경운동, 네, 저 그 뭐 지구 온난화 그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불편한 진실. 예, 불편한 진실. 예, 그런 건지 하시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 이제 그 IT 하이웨이인가? 그걸 하면서 이제 IT 인터넷 인프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모멘텀을 제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인터넷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그런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90년대 중반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 미국의 IT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네. 어마어마한 발전이 나타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면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보적인 성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은 독보적인 성장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독보적인 성장이 나오니까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겠죠. 네. 그래서 미국 중심은 계속 올라가요. 다른 시장 다 장나는데 미국 중심은 계속 올라가요. 우리나라 박살 났는데 미국 중심은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만 포인트를 돌파해요. 그러면서 딱 만 포인트 돌파할 때 그때 클린턴 행정부였거든요. 클린턴 대통령이 딱 나와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얘기를 처음 써요. 팍스 아메리카나. 그게 몇 년도죠? 그게 98년도입니다. 네. 98년도. 네, 1998년도. 예. 야, 그때 그 루빈스키 네, 그렇죠. 그 무렵인데 그거 아니었으면 탄핵 당할 수도 있었을 그렇죠. 거야. 그렇죠. 예. 경제가 워낙에 경제가 좋았으니까요. 좋아가지고, 예. 어? 요즘하고 조금 예. 데자부가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미국으로 자금이 워낙 많이 쏠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으로 자금이 미국 자산을 사기 위해서 자금이 쏠리다 다른 나라는 다 그냥 버벅거리는데 미국 혼자 독보적인 성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되게 비슷해요. 미국 혼자 독보적인 성장이 나오면 미국으로 똑같네. 자금이 들어가니까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미국 주가가 오르면서 달러가 강세가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세 번째는 달러가 강세면 해외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물가가 낮아지겠죠. 물가가 안정됩니다. 지금이네. 네.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불까지 떨어져요.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유가 막 그 바닥 끼어가지고 버벅거렸다는 말씀드렸고 배럴당 8불까지 떨어져서 러시아가 두 손 들었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98년도 예, 그때죠. 그게 1998년도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강세, 유가 하락, 그 다음에 달러 강세 때문에 수입 물가 하락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경기가 좋으니까 주가가 하늘 높이 달려가죠. 그냥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IT 버블까지 오니까 네. 그때 당시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산 가격이 뜁니다. 자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뛰면은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아. 그럼 빈부격차 벌어졌겠죠. 그런 상태에서 2000년도 IT 버블이 깨집니다. 네? 2001년도 9.11 테러가 터져요. 네. 2002년도에 부시 행정부 들어오자마자 2000년도에 부시 행정부 들어오자마자 아마 그 추억의 단어 중에 악의 축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에이시스 오브 이블이라고 해요. 뭐 시리아 뭐 이란 뭐 이런 맞아. 예. 그런 나라들에 대한 그 어떤 그 공격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부시 행정부에서 또 뭐까지도 하냐면은 무역 전쟁도 했어요. 어디랑요? 그 저기 유럽이랑 중국이랑 그 철강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2002년도 3월 달에 무역 전쟁을 해요. 슈퍼 301조 그건가? 뭐 그거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이 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되게 굉장히 이게 뭐라고 될까요? 그 이게 두 개 겹치는 걸 뭐라고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그런 게 이제 있었어요. 기시감? 네. 대자부? 대자부. 대자부. 예, 대자부.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빈부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럼 부자가 힘들까요? 가난한 사람이 힘들까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은 항상 힘들어. 네. 경기가 좋아 나빠도 항상 기준금리를 인하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6%였던 기준금리를 그린스펀이 2003년도에 어느 날 1%까지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5%나 기준금리를 쫙 잡아내리잖아요.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낮은 사람들한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택에 대한 규제를,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많이 완화를 시켜줘요. 빚내서 집 사라? 예, 빚내서 집 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도 그런 일환이었고 소득이 없는, 소득증빙이 그렇게 특별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경기 살리려고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죠. 경기 살리려고 난 빈부격차 때문에 결국엔 이런 불만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결국에는 주택금융을 갖다가 많이 풀어주면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 있는 면 이런 면들이 이제 굉장히 강했다. 조금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네. 큰 부담 없이 네. 자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아, 그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1998년도인가 이제 99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완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돈을 많이 뿌려도 뭐 물가가 폭등하거나 그런 우려가 굉장히 적으니까 이럴 때는 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 올라오게 되면 미국 제조업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미국은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미국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산업 중에서 뭐가 이제 부각이 되냐면 금융이 부각이 되겠죠. 그럼 금융의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은행들하고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때 당시 글래스 스티걸 법이라는 걸 갖다가 폐지를 하게 됩니다. 글래스 스티걸 법인데요. 스티걸? 예, 요게 나온 게 대공황 때 나와요. 대공황 때 왜 나오냐면은 경기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증권사하고 은행, 그러니까 투자 은행하고 상업 은행들 있잖아요. 시중 은행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차이냐면은. 시중은행들은 그 사실상 그 부채가 시중은행들이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네.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예금을 받잖아요. 그럼 사실상 그 통장을 드리잖아요. 그 통장이 채권이에요. 뭐냐면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서 예, 채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 통장 보시면 뭐 채권이다라고 이렇게 막 그 되게 그 어려운 말들 막 적혀 있는데 보시면 채권이란 말이 나와요. 아, 사실상 통장을 100원을 입금하신 다음에 이제 딱 집에 가시면서 통장을 열어보시면 네. 사실상 은행에 채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100원에 대한 채권을.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은 채권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는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잖아요. 네. 그럼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이 부채 항목에 고객님들의 예금이 들어가 있겠죠. 아. 그럼 고객님들은 사실상 채권 은행으로 따지면 채권자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채권자들이 바라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자본이 얼마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본은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은행이 파산했었을 때 제일 먼저 자본가 그러니까 자본가라는 표현은 틀리네요. 예. 주주들이 먼저 박살나죠. 주주는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그 자본이 제일 먼저 털려요. 그런 다음에 후순위채 털리죠. 그 다음에 선순위채가 털리잖아요. 그 선순위 채권에 예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예, 그렇죠. 그래도 보장받을 그러면, 수 있는.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네. 다른 기업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은행은 서민들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부채에다가 갖다 박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자분들이 사실상 아,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어떤 여론적으로 중요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서민분들의 자금이니까 소중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쨌든 많은 분들의 어떤 생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은행이 약간 이제 규제 산업이라 규제를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들한테 뭘 많이 쌓으라고 하냐면 이분들을 안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본을 쌓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BIS 비율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이제 상당히 많이 쌓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규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 요 위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은행 예금의 그 책 그 예금자분들 이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은행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자본도 많이 쌓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산 사이드에서 고객님들한테 받은 예금을 가지고 어딘가에 돈을 갖다 이제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운용을 하면 안 돼요. 아주 아주 안전한 데다가 조심스럽게 그렇죠.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대출 운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무언가 자산을 사더라도 안전한 국채, 네. 보증받은 회사채, 뭐 이런 것들을 사야죠. 트리플 A, AAA 하는 이런 걸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은행들이 이제 좀 규제가 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들한테 증권사나 이제 투자 은행들처럼 아 뭐든지 좀 이렇게 규제 같은 거 완화해 줄 테니 조금 리스크 있는 것들 사도 돼. 증권사가 사는 것들 다 사도 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막 트레이딩을 해요. 은행이 막 원자재 트레이딩하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막 이제 막 되게 위험한 국채 같은 거 막 사들이기도 하죠. 어쨌든 돈은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규제가 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글래스 스티걸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글래스 스티걸법에서는 대공황 때도 은행들이 너무 방만하게 여러 군데 이제 그런 위험한 데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확 꺾여 버리니까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본이 얇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위험한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해놔서 그냥 이거 진짜 은행들 너무 심각하다. 그 네.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는 교훈을 얻었다. 앞으로 은행은 증권사나 투자은행이 투자하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지 마! 하면서 딱 선을 그어버려요. 예, 그렇게 딱 선을 그으면서 은행한테 규제를 했던 겁니다.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98년도, 99년도까지 오니까 아니, 이제 고부가치 산업 금융을 해야 되는데 금융혁신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경쟁을 해야 된다. 너무 규제가 심하다. 예, 유럽에 저 유니버셜 뱅킹 보면은 세지 않냐. 산탄데르 세지 않냐. 뭐 이런 UBS 세지 않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예전에 그 미국이 레귤레이션 Q라는 걸 아는 분들만 이 레귤레이션 Q라는 걸 잘못해가지고 미국의 금융이 좀 이렇게 조금 이제 좀
좀 뭐랄까 이렇게 그 후퇴한 적이 있어요. 그런 교훈들도 있고 하니까 아니 이거는 좀 선진 금융이 되기 위해서라도 네. 빠르게 금 그 규제를 완화해 줘라고 얘기하면서 글래스 스티글법을 98년인가 99년인가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철폐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중 은행들도 시중 상업 은행들도 굉장히 좀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월스트리트도 엄청 로비했겠죠. 그렇죠, 물론이죠. 그 네. 이제 결국엔 월가의 로비가 제일 컸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중 은행들까지도 그 저기 여러 가지 위험한 그 투자 은행들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들도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투자하고 네. 이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유동성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이 돈이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얘네들이 투자할 때를 찾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AA 하는 안전자산도 있지만 하위 트렌치에 있는 것들 대신에 금리를 높게 줘요. 하위 트렌치에 있는 애, 가장 높은 트렌치에 있는 애는 AAA니까 금리가 가장 낮을 거잖아요. 하위 트렌치에 있는 애는 금리가 높아요. 네. 이런 애들도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택시장의 버블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그렇게 이제 금리를 많이 낮춰줘가지고 이제 빈부격차 때문에 이제 주택 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줬을 뿐만 아니라 네. 은행들 입장에서도 주택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주택 대출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만 원밖에 없어요 돈이 만 원 대출해 주면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막 유동화를 해가지고 막 풀링을 하려는 애들이 많아져요. CDO 같이 야 모기지 채권 줘봐 그 저기 대출 채권 줘봐 내가 다 풀링해 줄게. 그러면 여기 대출해주고 채권은 저는 이제 돈은 현금이 없잖아요. 그럼 대출을 다른 분한테 못 해주죠. 그럼 채권 있는 거 요거 줘도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면서 가져간 다음에 저한테 돈을 주는 현금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현금 받아 또 대출해주고. 그럼 채권 있잖아요. 이건 또 주면 오케이 하면서 받으면서 또 만 원 주고 대출해 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풀링을 해주는 유동성 자금이 있으니까 모기지 회사들, 미국은 이제 모기지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 모기지 회사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총알 쏘고 난 다음에 바로 쫙쫙쫙 한 다음에 장전해가지고 빵, 쫙쫙쫙 빵 이렇게 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도 많이 흘러 들어가고 금리도 낮고 규제도 낮습니다. 그러면은 시중 자금이 다 부동산으로 쏠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 규제가 워낙에 완화되어 있으니까 막 주택 가격이 막 뛰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미국의 주택 금융 다시의 그 제도가 얼마나 독특했냐면 네.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1억인데 1억을 다 들여서 집을 사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뭐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 돈어리 돈어리 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 만약에 미스터 오가 집을 사서 1억짜리 집을 사서 1억 5천이 되면 일단 1억짜리 집을 살 때 1억 다 대출돼. 그리고 5천만 원 오르면 1억 5천까지 집값이 오를 거잖아. 5천만 원 오르면 5천만 원만큼 대출해 줄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어요. 그럼 바로 현금화 되니까 바로 돈을 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돈을 쓰죠. 그러면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러면 5천불 또 오른다고 하면 한 채 살 게 아니라 세 채 사야겠네요. 네. 그렇죠. 15,000불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주택의 공급이라는 거는 주택의 공급이라는 건 한 번 짓겠다라고 플랜을 짜면은 2, 3년이 걸려야 주택 공급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을 공급할 제가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은 선분양을 할 때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은 다들 막 집집집집 하면은 오, 장사가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공급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집집집집 하던 이 엄청난 이 법 이 그 열기가 2년쯤 지나면 꺾이겠죠. 근데 그때 들어와요 공급이. 이 시차가 존재하잖아요. 이게 주택 시장이라는 게 좀 그런 문제 있는 겁니다. 2003년 4년부터 주택 시장이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그때부터 주택 공급을 늘리죠. 그 주택이 들어오는 게 2005년도 6년도에 들어오는데 그때는 이미 페드에서 금리도 엄청나게 올려놨을 뿐 아니라 주택 수요도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공급은 막 쏟아지는데 수요가 사라지니까 가격이 밑으로 내리꽂히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미국의 주택법을 붕괴다.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이어드리면 네,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아니 그러면 집값이 그렇게 오를 동안에 페드는 뭐 했니? 아, 그 이상 징후를 당연히 발견하고 네. 뭔가 경고 메시지를 줬어야죠. 예, 페드는 뭐 했는지 이런 네. 그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액션을 했죠. 액션을 했죠. 페드가? 예, 페드가 액션을 했죠. 예, 그린스펀이 1%까지 금리를 낮췄잖아요. 네. 2004년도 6월에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금리 인상. 그러면서 1%였던 금리를 갖다가 17차례 연속으로 인상을 해요, 금리를. 그래서 2004년부터요? 예, 2004년 6월부터요. 2006년 6월까지 17차례 FOMC 할 때마다 0.25%씩 인상을 해요. 그때는 이제 8개월에 그러니까 8개월이나 8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달 반에 한 번씩 그 FOMC. FOMC 45일에 한 번씩 FOMC가 있었으니까 막 계속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5.25%까지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와 이것도 이제 이 드라마틱한 겁니다. 네. 이제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시중 금리도 같이 올라가 줘야 돼요. 보통 막 페드가 앞으로 금리 많이 올릴 거야 그러면은
시장이 깜짝 놀라. 그러면서 이제 장기 국채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보통 조절을 해줘요. 단기 국채 금리 올리더라도 장기 국채 금리도 올라가면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주택 가격에 이제 좀 영향을 주면서 네네. 주택 가격 상승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딱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중국이랑 이 동남아 국가들이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환위기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달러를 많이 벌어요.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 국채를 겁나게 삽니다. 그럼 미국 국채를 겁나게 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하늘로 뛰겠죠.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FRB가 금리를 올리는데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게 예, 2006년 7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1년 있다. 예, 위기였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1년 있다 위기였는데 그게 2006년 7년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 시나리오예요. 단기 금리는 쳐올리는데 장기 금리는 계속 내려가는 거죠. 해외에서 계속사들이 오일머니도 미국 장기 국채 금리를 사니까. 그래서 그때 그린스펀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수수께끼다. 그래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가 뭐냐면 단기 금리를 올리는데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맞아. 거. 이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였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가질 않으니까 네네. 장기 금리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페드가 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버블이 조금 더 이제 이어지게 된 아니 뭐 그런 구조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십니까? 2005년쯤에 아 지금 집값이 좀 수상하다. 너무 좀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 저 수요자분들은 좀 조심하시라든지 지금은 살 때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근데 견주는 그런 얘기 잖아.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사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부동산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제 기억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폴리티컬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아, 예, 그러니까 그 행동으로 보이지. 예, 예. 주택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소비가 있는 것 같다. 주택 시장 뭐 거기서 이제 금융을 땡겨가지고 유동성이 너무 버블이 있는 거, 자산 시장이 좀 불안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하죠. 스테이트먼트라는 데를 통해 가지고요. 근데 뭐 그 뭐 주택을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하거나 우리나라처럼 뭐 네. 그렇게 진짜 애정어린 코멘트를 안 하지. 지금 네. 집 사시면 후회하십니다. 네. 이런 거 있잖아. 어? 네. 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얘기도 아, 안 하고. 딱 기간도 정해주잖아. 이때까지 파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해. 너무 야, 그래도 이렇게 버블이 생기고 버블이 그렇게 또 무너지고. 네. 아, 요거는 이제 상당한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결국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제 가져왔고. 네. 그런데. 네. 분위기 심상치 않은 거라는 거 저도 느끼는데 이제. 원인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파생상품과 증권화라는 것들 요게 결국에는 좀 뭐랄까요 버블을 좀 과도하게 금융시장으로 이제 퍼뜨렸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주택 버블이 두 번째는 문제였다. 주택 버블의 생성과 붕괴가 큰 문제였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불균형? 예,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나라는 계속해서 물건을 사들이고요. 적자를 내면서 계속해서 물건을 사들이고 네. 어떤 나라는 계속해서 물건을 팔면서 흑자를 샀습니다. 그럼 미국은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미국한테 돈을 줍니다. 제가 이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면 이프로님하고 저하고 있어요. 이프로님이 미국, 저는 이제 중국. 네. 어떻게 하냐면 하이. 하이가 아니죠. 네. 뭐라고 라이 이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이제 물건을 팝니다. 물건을 팔고 제가 달러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의 국채를 삽니다. 미국의 국채는 사실상 미국이라는 국가한테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미국의 국채를 삽니다. 그럼 달러 다시 쟁이 그러니까 저한테 달러를 주셨는데 그대로 돌려드렸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다른 거면 저는 이프로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저의 채무를 갖고 계시는 거죠. 이거 계속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통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제가 중국이면 물건을 팔 때 이분한테 팔고 이렇게 팔아야 되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좀 다른 게 계속 이분한테 돈을 드리면서 계속 팔아요. 그러니까 계속 무한대로 충전을 해드리면서 계속 팔아요. 그러니까 저는 흑자가 계속 쌓이고 성장도 10%씩 가는 거죠. 기적같이. 그럴 때 네. 대개는 환율이 조정을 해주잖아요. 그런 그렇죠. 짓이 계속되면 네. 중국 돈 가치는 올라가고 네. 미국 돈 가치는 떨어지면서 네. 자 이제부터는 미국산 제품이 매력 있어지고 네. 중국산 제품은 비싸 보이니까 네. 다시 또 균형을 맞추는데 네. 왜 두 나라 사이에서는 그게 안 작동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균형을 맞추려고 했고요.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안화 절상이라는 걸 하게 되죠. 실제로 2005년도 7월 달부터 위안화 절상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04년도 6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절상,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모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미국이 1%부터 5.25%까지 기준금리를 막밀어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상식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1%에서 5.25%까지 올립니다. 미국 금리가. 금리는 돈의 값이잖아요. 미국 금리는 달러 값이잖아요. 네. 달러를 보유할 때 1%가 아니라 5.25%를 줘요. 그럼 달러가 소중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달러를 살 겁니다. 맞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2005년, 6년, 7년 이 구간에서 달러가 어마어마한 약세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에 어느 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요. 900원까지 내려갑니다. 강세? 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금리를 올려도 달러가 초약세를 보이는 그런 정말 독특한 국면이 나와요. 그게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의 국면이고요. 그게 글로벌 임밸런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불균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불균형을 완화하는, 그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논 그 얘기 스토리가 있어요. 네네. 그 스토리는 조금 기니까 또 다음번에 또 한번.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네요. 예, 네. 항상 어떤 전 시간에 대한 정리와 다음 시간에 대한 예고까지 세트로게 준비를 해오셔야. 그런데 우리 오건영 팀장은 이런 프레젠테이션이나 이걸 이제 뭐 통상 이제 교수법이라고 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잘 배웠어요? 잘못합니다. 야, 이제 또 부끄러움 시작이야. 부끄러운 것도 시작이야. 아, 이제 강의는 끝났어. 이제는 부끄러운 모드. 대단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이런 얘기 하시죠. 알았어, 네. 나는. 네, 하여튼 오늘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 부동산 시장 버블의 원인이라든지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아, 요 부분은 뭐 이제 어디 가서 제가. 근데 이제 신가 극복 시리즈를 이렇게 우리가 몇 한 두 달 했나 이제? 두 달 더 했죠. 이게 더 했나? 총 14번째 시간 정도 됐으니까 거의 뭐 두 달 정도 이제 조금 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앞으로도 내가 볼 때 두 달 이상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계속 하면은 위기가 안 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이 위기에 대해서 계속 학습하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이제 범죄 수법을 다 갖춰 그러면서 그래 위기가 안 오는 거지. 위기를 아는데 어떻게 위기가 와?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돼. 이걸 그래서 이걸 저 영어로 이렇게 좀 어떻게 통번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미국의 월가에도 좀 뿌리고 말이야. 요즘은 근데 진짜 인공지능이 좋아져서 그런지 번역도. 거의 80, 90% 가까이는 거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어려운 얘기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우리가 크게 발음만 나쁘지 않으면 거의 번역해 주더라고요. 네. 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참 그렇게만 네. 되면 우리도 나스닥 가는 건데, 그지? 번역만 잘 되면. 나스닥. 자, 네. 우리 미국인들의 또 저. 네? 시차에 맞춰서 네? 오늘 아침 페이지도 하자 그래. 안 돼. 야, 오후 2시에 야 지금 베네수엘라 아침 약발 시작하자. 네. 아니 이 프로 나한테 영감을 줬어 당신은.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시장님 오늘도 역시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